교회 작은 마을 김유라 전도사님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이웃마을 이규용 전도사님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작은 마을 박인주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이어 뭐 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음식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고의 계란 요리 비결 채용비 계란 버전을. 채용비 계란 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요리를 하려면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저희가 요리할 복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와 저희가 요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요리를 혹시 계획하고 오셨는지 한 분씩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 오. 아 대박! 저는 밥으로도 먹고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계란말이. 계란말이! 저는 오늘 집에서 한국밥 없어요. 간계밥. 네, 최고거든요. 간장 계란밥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 네. 저희가 이제 재료도 챙겨갖고 한번 맛있게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계란을 다 같이. 계란을 보여줄게요. 계란. 오늘의 주요 재료가 계란. 그렇죠. 오늘 주요 재료 계란이죠. 제가 친구들 회전으로. 이렇게 달걀 두셨고 킹하면 한 개만 계속. 오, 저는 불을 먼저 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만든 간장 계란밥은 나중에 처음 보는 간장 계란밥입니다. 간장이요? 간장이요? 간장. 제가 좀 간장이라서 지금. 간장. 먼저 여러분 카놀라유가 있는데요. 이 카놀라유는 잘 써야 돼요. 왜죠? 왜냐면은 무단횡단하다가 이럴 때 막 잘못하면 카가 놀라요. 카놀라유. 계란 5개를 풀어주고 소금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야채도 듬뿍 넣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채 안 썰고 이거 기성품. 마치 편하게 봅니다. 계란말이용 간편 채소 세트. 저는 달걀을 빵을 달걀을 적셔야 돼서 엄청 이렇게 풀어줘요. 저는 원래는 파기름을 내야 되는데 버섯 기름을 한번 넣었어요. 이런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네. 저도요. 아니 근데 냄새가 너무 좋지 않아요? 친구들 벌써 맛있어 보이죠? 여기 보세요. 버섯 맛있어 보이죠? 이거 보세요.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죠? 벌써 맛있어 보이죠? 버섯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죠? 우유랑 달걀을 섞은 물에 식빵을 푹 담가줄 거예요. 팬에 식용유 말고 마가린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 건표고를 이렇게 한 다음에 건표고를 익은 건표고를 살짝 건져 놓으면 여기 건표고 기름이 마가린 건표고 기름을 넣을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계란을 조금씩 넣는 거예요. 제가 이거 소고기 계란을. 와 신기하다. 상상도 못했죠? 처음 보는 관객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계란을 약간 튀기듯이 기름이 맞네요. 오호 봐봐. 우리 자동화의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한 다음 다시 한번 기름을. 이게 팁이 있어요. 식빵이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젓가락이나 이런 집게를 이렇게 받쳐줘야 돼. 그러면은 식었을 때 맛있어요. 여기에 밥을 넣었어요. 제가 밥을 지금 10시에 붓고 있었거든요. 네. 물을 끓였어. 자, 저는 이렇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는 치즈를 식빵으로 치즈를 닦을 거예요. 이렇게. 우와. 하면 위에 표고버섯과 계란을 얹어주시고요. 이걸 이대로 밑으로 쓱 내려줍니다. 우와! 생각보다 비주얼이다. 자 친구들 이 팽이버섯을 계란말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식어야 돼. 그럼요. 손질도 해야죠. 여러분 꿀팁은 집에 만약에 집에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는 아무런 일이 아니고요. 집에 햄을 먹는데 꺼내서 칼로 썰기 귀찮다. 그러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넣으면 돼요. 이거 뭔지 알죠? 네. 이야. 우와 이렇게 요리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친구들 집에만 있을 때 이렇게 가족들이랑 엄마 아빠 도와가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면서 이렇게 요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 생각보다 잘하는 거. 집에? 응. 요리 처음 해보시죠? 아니 저 요리 진짜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요리는 멋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 맛만 있으면 돼요. 요리는 멋이 아니라 모양새가 아니라 이제 정성과 자신감 그거 아셔야 돼요. 요리는 멋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 요리 멋이 아니라 모양새가 아니라 이제 정성과 자신감.
네 여러분, 요리 댓글 재밌게 잘 보셨나요? 조리사님들이 어떤 재료를 주 재료로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계란을 가지고서 저희가 요리를 했죠. 왜 저희가 계란을 가지고서 오늘 요리를 했을까요?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부활절에는 우리가 계란을 먹을까요? 부활절과 계란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부활절마다 계란을 먹는 것일까요?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 때 남편을 군대로 보낸 아내가 남편이 무사히 건강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란에다 색칠을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이 유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계란장수였다라고 하는 이유가 두 번째 유래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계란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 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확실한 건 무엇이냐? 부활절 때 이 계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부활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전우사님이 어렸을 때 문구점 앞에 항상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게임을 하려면 100원을 넣었어야 됐어요. 100원을 넣고 띠링 목숨이 하나 생기면 딱 등록해서 어떤 캐릭터를 할지 골라가지고 딱 해서 막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부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100원이 더 필요했어요. 100원을 얼른 다시 넣어야 게임 캐릭터가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임 캐릭터가 부활하려면 100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이 부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부활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즉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인생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건 틀렸는데? 예수님의 인생과 살아온 생애와 죽음은 틀렸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태어난 것, 살면서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 병을 고쳤던 것, 가르쳤던 것, 마지막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을 만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인생과 삶과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받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왜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 라고 인정받는 사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부활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도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거기 같이 달려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죄가 함께 죽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오늘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삶이 된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희가 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